기호 2번 박찬익입니다. 그동안 조합을 이끌어온 전역재 이사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뜻있는 조합 60년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는 선배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조합의 감사와 이사를 역임하면서 조합의 발전과 조합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조합의 대표는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자리를 보존하는 데가 아닙니다. 조합 이사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모든 일을 계획해야 하고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수행한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판 시장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조합은 이익에 작은 이익에 안주하고 밀려오는 큰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조직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조합의 유통을 가벼이 여기거나 포기하는 것은 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공약으로 조합이 능동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고유 업무인 출판 물류와 유통 업무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나, 도서 정보를 파악하여 유통 부스를 조정하고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전문 서적과 단행본 서적의 특성에 맞게 담당자를 주어 마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넷째,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합의 출판사 담당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케팅은 성과 위주로 철저히 평가하겠습니다. 여섯째, 유통 효율을 위해 집회 시스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조합을 거듭놔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개혁과 혁신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철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출판사의 대표인 제가 유통업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를 영입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 조합 경영을 안정시켜 점차적으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무역부를 신설하여 외국에도 우리 조합원들의 책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책을 팔 수 있도록 미래에 맞게 조합원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합이 출판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하나, 출판 유통 안전자금 50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소한 조합원들이 책을 조합에 입고하면 내 책이 어느 서점에 몇 부가 있고 어느 서점에서 팔리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도서 판권을 팔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수출 안전자금을 끌어내겠습니다. 셋,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책이 많이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구태연하게 현실에 급급하느냐,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느냐, 절박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맞는 조합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창고를 짓는 것은 지금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를 잘 관리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조합의 본연의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박찬익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과 상관없이 이사들도
따로 추천하거나 줄 서우지 않았습니다. 당선이 중요하지만 이사들이 파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 이사장은 비상근이며 조합원들에게 수십 년 동안 단 한 분도 배당을 못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감사로서 일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장이 되면 조합의 전용차, 조합의 기사, 항공비를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전문인을 경영해서 정말 돈 벌 수 있는 조합,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조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4년 동안 저의 혼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연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4년 단임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